비율질을 맡고 있었죠. 오늘 또 네. 첫 곡으로 라비앙 로즈를 들려드렸는데, 이 노래가 아이즈원 데뷔곡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거 아세요? 뭐요? 3년 전 오늘, 2018년 10월 29일에 이 곡이 나온 거! 소름!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. 맞아요, 맞죠? 진짜로. 유리 씨와 제가 같이 방송하게 된 오늘이 아이즈원 데뷔 3주년입니다, 여러분. 와. 와우. 유리 씨. 네. 소감을. 라비앙 로즈가 다섯 글자니까. 승님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케이크를 또 챙겨다 주셨네. 우리 같이 초 불어볼까요? 우리 좋아요. 소원을. 네. 일단 소원을 네. 근데 빌겠습니다. 이게 또 라디오니까 제가 소원도 이제 들리도록 한번 이제 얘기해 언니 소원 볼게요. 들리면 안 돼요. 아니에요. 그럼 그냥 1초 만에 빌어요. 왜 혼자 빌어요? 아니, 빈거 아니었어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저를 나 혼자 꺼버렸네. 유리 씨가 혼자 껐어요. 여러분, 스승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역시. 정말 스페셜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한마디 해줘요. 우리 멤버들 잘 지내고 있나요? 우리 오늘 3주년이에요. 여러분, 우리 3주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축하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우리 멤버들 항상 언제 어디서나 힘들면 우리 비유즈한테 연락하고요. 우리가 항상 연락해. 응원하고 있으니까요. 또 새로운 활동들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. 기대할게요,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. 팬분들 오늘 3주년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우리 스테이션 Z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우리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. 우리 여러분들도 아이즈원 그리고 우리 비유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